할리우드 영화나 미드 등을 보다 보면 신원 미상의 남성과 여성을 존 도와 제인 도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2016년에는 제인 도라는 신원 미상의 여인을 부검하는 내용의 공포 영화가, 2002년에는 존 도라는 모든 기억을 잃은 남자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왜 그 많고도 많은 이름 중에 존과 제인 그리고 성은 도가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영국의 오래된 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세기 영국에는 땅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추방법이 있었습니다. 땅을 빌려간 사람이나 제3자가 나타나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처럼 세밀하고 잘 정리된 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 13세기부터 이후 몇백 년 동안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눈 뜨고 내 땅을 뺏길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소유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절차가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이 변호사들은 아주 독특한 해결법을 생각해냈죠.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쓰인 이 방법은 바로 가짜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소송을 시작하는 스미스 씨는 자기 땅에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가 있다며 추방 소송을 가짜 인물인 존 도에게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존 도는 자기는 그 땅에 사는 동안 또 다른 가짜 인물인 리차드 로우가 거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이미 쫓겨났다고 합니다. 리차드 로우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려는데 리차드 로우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다는 설정에 또 다른 가짜 인물인 썬더스에게 자기는 변호할 생각이 없다며 네가 대신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 도의 추방과 관련한 스미스 대 썬더스의 소유권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리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짜 인물들과의 소송 한 번으로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었죠. 이 소송은 좀 더 간단하게도 더 복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도 진행되고는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가짜 이름 중 존 도와 리차드 로우가 이런 소송 외에도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명으로 법정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존 도는 평범한 시민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며 미디어에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법정에서 쓰던 이름이었기 때문인지 존 도는 점차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원 미상의 사람을 뜻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변사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죄자, 환자 등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를 이야기할 땐 존 도보다는 북미에서는 존 스미스, 영국에서는 조 블록스 또는 프레드 블록스 등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예로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 역시 흔하다고 알려진 성만 등장하여 그에게 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존 도는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요? 존은 이름이 처음 등장할 당시 윌리엄 다음으로 흔한 이름이었기에 평범한 아무개를 뜻하는 이름이 될 만한데 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미스터리랍니다. 중세 아일랜드어로 도가 인간, 사람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고 도는 암사슴, 로는 사슴의 한 종인 유럽 노루이며 생선의 곤이나 이리를 뜻하기도 해 영국인들이 좋아했던 사슴고기와 생선화를 뜻한다. 땅을 빌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슴 사냥 및 낚시 등의 생계와 관련된 이름이다 등의 주장도 있습니다. 제인도가 아직 안 나온 이유는 그건 제인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명의 여성은 그동안 무명, 신원 미상 여성으로 불렸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제인도, 제인로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인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여성이 낙태할 권리와 관련된 판례를 만들었죠. 그외 비슷한 이름으로는 성인 여성을 뜻하는 메리모, 성인 남성을 뜻하는 피터포, 아동을 뜻하는 베이비도, 제인이도, 조니도가 있답니다. 이러한 이름은 익명, 가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과 성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미국에 사는 한인교포인 도 장현 씨는 미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이름의 첫 글자인 장과 비슷한 존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성이 도이다 보니 공항을 가도 집을 구할 때도 늘 의심을 받고는 한다고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답니다.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존 도의 뜻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영화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존 도와 제인 도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니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라 흥미롭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